3년 전 광주 전남에 내린 집중호우로 구례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일이 있었는데요. 당시 참사로 고통받았던 수재민들과 숨진 가축들을 기리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. 이번엔 별다른 큰 피해 없이 장맛비를 피했지만 태풍 북상을 앞두고 주민들의 걱정이 큽니다. 임지은 기자의 보도입니다. 3년 전 구례를 집어삼켰던 집중호우로 20만 원짜리 월세방을 잃은 홍정택 씨. 세간살이를 모두 버리고 침수된 집을 빠져나와야 했던 홍 씨는 주머니 사정이 어렵다 보니 지금도 피난살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. 컨테이너 집은 에어컨을 틀어보아도 실내 온도가 35도에서 떨어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씻는 것도 여의치 않습니다.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서 나갈 수 있는 상황도 못 되고 여기서 살면 어쩌겠어요. 삶이 망가지는 거죠. 그 어떤 것도 내 삶을 그 피해보기 이전의 삶으로 되돌려줄 수가 없어요. 수해 참사 3년을 맞아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어선 안 된다며 수재민들과 수장된 가축들을 위로하는 위령제가 열렸습니다. 특별히 올해는 재임 시절 수해 현장을 방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도 다시 구례를 찾았습니다. 문 전 대통령은 마을 이장과 함께 큰절을 하며 주민들의 아픔을 나눴고 언제라도 필요할 때 힘이 돼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사람이든 가축이든 생명을 무엇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그 아름다운 마음이 지금까지 위령제를 이어가게 하고 있을 것이라. 하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. 이곳은 3년 전 섬진강 범람으로 둑이 무너진 곳입니다. 바깥쪽에는 강물의 범람을 막아줄 벽돌들이 차차 올라가고 있는데요. 지난해부터 시작된 이 공사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. 언제 다시 재해가 찾아올지 모르는데 여전히 강둑 높이기가 한창이고 전체 복구 공사도 오는 11월 말에야 끝나기 때문입니다. 이 공사는 아직 이렇게 마무리 안 되고 지금까지 진행 중인데 저희들은 이 마음이 더 조마조마하고 있습니다. 태풍 북상을 앞두고 3년 전의 피해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구례 주민들은 강풍과 호우 취약지대를 살피고 또 살폈습니다.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.